섹터들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섹터 레드 블루 오늘도 매일경제TV 주머니 매니저, 손가락 매니저, 최진웅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뭐 시작할 때는 사실 매크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 가는데 그것만 하면은 좀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는 사실 그런 이슈, 큰 이슈보다는 섹터 얘기, 종목 얘기 많이 하는 추세죠? 아무래도 뭐 그렇죠. 지금 뭐 시장도 뭐 개인이 혼자 매매 단독적으로 하기엔 또 다소 또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 움직이는 색깔 자체가 뭐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냥 좀 테마 섹터 쪽에 좀 많이 몰리는 걸로 보입니다. 손가락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약간 요즘 종목 따라서 사실 순환매도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들이 좀 따라하기는 좀 힘들 시장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개인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특히 뭐 어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들을 미리 가지고 오시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그 외에 반도체 이런 장비주들 외에는 거의 지금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지만 거의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다음 주 섹터의 레드 앤 블루 함께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큰 이슈보다는 다음 주에도 역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도 희비가 엇갈릴 것 같기 때문에 종목과 섹터에 대한 공부 주말에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섹터 레드앤블루는 반도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반도체. 사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새로운 무슨 GPU, 그래픽카드를 내놓는다라는 이야기,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어제 오늘 이어서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최진웅 매니저님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사면 늦어요? 저는 뭐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늦진 그러니까, 않았다? 네, 지금 반도체가 오늘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이 좀 출발점이라고 다소 또 보기에도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좀 강하게 주가가 좀 올려칠 만한 요소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오늘의 기점 자체가 일단 우리가 좀 출발 신호로는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주가가 펌핑이 정확하게 좀 나와주기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시점 자체가 뭐 랜드라든지 그리고 디램 가격이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만이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메모리 가격 반등은 결국에 메모리 업황을 V자 반등으로 또 만들어주는 요소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으로 좀 강하게 올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U자형 식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뭐 랜드라든지 디램 부분들 가격이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 탄력도 좀 미비하긴 할 거다. 다만 우리가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 저조할 거라 그리고 업황이 부진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조금씩 담길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하게 요소적으로만 봐도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오히려 2차전지 수급 사이클이 빠지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주도 섹터가 좀 잡힐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매수 다음 주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예. 일단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메모리 가격이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가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반등 미비한 구간이니까 충분하게 매수 관점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분들이 반도체 오 이렇게 들어주셨고 신서유님은 한미반도체 그리 속태우고 오늘 크게 수입입니다. 역시 반도체 살아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손가락 매니저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지금부터 반도체를 너무 급등할 때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뭐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6월 이후에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까지도 떨어졌죠. 6만 전자 이렇게 별칭이 이렇게 평가 잘화되는 모습들 속에서 지금은 뭐 6만 8,400원대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가격대 7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상당한 추세 전환으로 보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자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의 7만 원대 가격대를 충분히 돌파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기 라인을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세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도 충분히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 반도체주들, OLED주들, 2차 전지주들 할 것 없이 장비주들은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관련된 뭐 전공정, 후공정 업체라든지 검사 업체들 모두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오는 동안에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그런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님께서 명민주는 좋겠다. 고수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송가람 매니저가 지난주에 말한 그 에코플라스틱 네. 굉장히 잘 갔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카톡을 보내줬어요. 아, 요게 요 정도 한 20% 올랐을 때 막 보냈는데 저는 이제 종목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제가 그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산 거는 가고 산 거는 안 가고 그때 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평단 15만 7천 원에 물려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수익 얼마나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송가람 매니저님이 그럼 오늘 완전 탑픽으로 반도체 갖고 오신 네, 거예요? 네 완전 탑픽으로 반도체를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럼 좀 이따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도 반도체 탑픽을 주신다면 사실은 반도체 안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OSAT, DDR5, EUV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지금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도 충분하게 집중을 해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품 쪽을 지금은 조금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도 부품이나 좀 메모리 반도체나 그리고 이런 쪽을 좀 많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집중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제 실리콘이나 그 SiC 부분들의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주가 반응도 굉장히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대금도 확실하게 좀 많이 터져준 상황이고 그만큼 오늘의 상승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소 이제 PBR 부분들이 한 2.72배 정도의 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주가상으로 어느 정도 고평가라고 인식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은 매수 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좋다 할 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고점에 물립니다. 이제 반대로 오히려 반도체가 지금 너무 안 좋다 혹은 지금 왜 반도체를 투자하냐 할 때가 오히려 매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매수를 해야만이 업황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 업황이 좋아질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부분들 이러한 사이클로 저는 지금 반도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캐파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증가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하게 접근을 해볼 만한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에 좀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가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등했는데 네. 지금 저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사실상 지금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승폭 자체가 추세를 좀 바꿔줄 만한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기조에 있었던 추세를 오늘 정확하게 좀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다소 이렇게 추세가 상단 부분에 근접해 있는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항으로 좀 밀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 머트리어지는 오늘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거리량도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터져졌고 그리고 오늘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단기적으로도 좀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PBR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고평가 밸류로 인식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또 우리가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토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화이팅님께서 명언아님은 카카오만 물려있을 듯 3%에서 물려있는 카카오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도 있고 저 한정기술도 있어요. 한정기술. 제가 고점 판독기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확신은 없는 이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보여주시죠. 바이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스코 2023 앞두고 시선 모이는 바이오. 아스코 2023이 6월 초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모아가면서 관련된 종목을 시세가 나오면은 그 전에 파는 전략 이런 걸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조금 시세 주다가 바로 다음날 빼버리고 또 다른 데로 수급 가면 또 빼버리고 이러니까 바이오가 아직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두 분 OX 한번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역시나 X를 들어주셨는데 송가람 매니저님 왜 X인가요? 아 저는 바이오 섹터 자체는 지금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하지만 이 섹터 레드앤블루 성격상 다음 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해 볼 만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시세가 좋았던 수급이 나왔던 업종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반도체가 월요일, 화요일 장에서는 시장을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바이오주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세는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관심 섹터에 넣어두고 시세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더 짚어드리자면 특히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미라든지 종근당 이런 대형 업체들이 대형 회사 대형 바이오주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고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다시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곧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바이오주를 매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대형주,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수익권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대형주들을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그 이후에 소형주들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이런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주춤할 때 바이오주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굳이 할 거면은 좀 큰 대형주 위주로 말씀하신 네, 뭐 바이오 시밀러 그쪽으로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두님과 기본충실님은 바이오 5를 들어주셨는데 최진욱 매니저님 왜 X를 들어주셨는지 물론 이제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바이오웰스 쪽에 대한 좀 지원 정책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규제도 많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이 좀 임상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규제 부분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좀 자금을 정책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좀 수출 그리고 이제 신시장에 좀 개척을 해줄 만한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수출력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물론 좀 성장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를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형성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좀 지금 안 가는 섹터들 굉장히 좀 많죠. 예. 중장기적으로 뭐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모멘텀은 굉장히 확실한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바이오도 좀 똑같은 접근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신정부 바이오에서 좀 수혜
플러스의 정책 부분들이 수출 지원 부분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 규제 개선 부분들인데,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옥석가리기는 확실히 좀 나눠질 거예요. 국내에서 좀 판매 매출을 올리는 바이오 기업들과 수출을 통해서 좀 판매 매출을 올리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눠질 건데, 일단 후자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은 큽니다. 정부 정책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줘야만이 좀 바이오 시밀러 전체적으로 좀 업황이 좀 괜찮은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셀트리온도 최근에 실적을 굉장히 좀 잘 냈다라는 부분들 말고는 다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미비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이번에 좀 램시마 SC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출을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램시마 SC 부분들이 매출을 굉장히 좀 잘 낸 상황인데, 올해 지금 유플라이마 트룩시마 부분들의 좀 FDA 인허가 신청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허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재료까지는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이 좀 출시를 하고 나서 그 신약이 매출을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올려주냐가 앞으로 좀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나타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그렇게 되면 투심은 확실히 좀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물이 빠지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 누구나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반도체나 혹은 뭐 AI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사실상 지금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좀 단기간에 가기는 좀 힘들다.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른 부분들의 수혜를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산업군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이오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만 더 여쭤본다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큰 주도주로의 시세를 가져가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출 대박이다 이런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실적 지키는 종목들이 다 양호하게 섹터별로 골고루 들어간다든지,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실적에 좀 주가가 반영하는 게 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해서 다른 기술주들에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좀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 말하자면 증시의 성격 자체는 여전히 임상에 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임상을 한다든지 혹은 FDA 승인 부분들의 재료가 있어야만이 주가가 좀 한 차례 기대감에 급등을 하는 현상들은 아직도 시장의 성격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실적은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실적은 좋아야 되는데 그 이후 에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 그리고 신약 부분들이 인허가를 통해 가지고 좀 매출을 점진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좀 기대에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신약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약들을 좀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재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좀 상승 가능성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지금은 뭐 재료도 없는 상황에서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는 좀 바이오가 가기에는 다소 저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재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2차 전지의 그 대량 수급이 빠지면 바이오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갑자기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화이팅님께서 제가 바이오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아시는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는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고, 요 섹터는 아무래도 두 분 다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OLED 가보겠습니다. 자, 민관 협력에다가 통큰 투자까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또 시차를 딱 한 게 LG 디스플레이 공장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요즘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화면은 더 커지고, 정말 이 디스플레이 쓸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OLED 관련해서 기대감이 모아지는 상황. 두 분은 다음 주도 OLED 관련주들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올해 들어주셨고, 채팅창에서도 기본중실님, 정은우님 다 올을 들어주셨습니다. 올을 8개를 써주셨네요. 자,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왜 올을 들어주셨는지. 뭐 일단 OLED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단기로도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그 외에도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OLED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도 이런 다양한 제품군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수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요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들었던 부분,
바로 다음 주에도 바로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OLED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 위주로 강하게 지속이 되면서 그 외 장비주로도 흐름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 외에도 이 OLED 업체들이 굉장히 강했던 오늘 이슈를 살펴보면 애플이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참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형 IT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최근에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죠. 이런 이슈들이 있게 되면 그쪽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한 차례 수급이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죠. 그 상황 속에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공급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OLED 시장에서의 이슈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 마이크로 OLED 기업 임해진 인수 소식 등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봤을 때는 OLED 주가 다음 주에 단기로도 괜찮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섹터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은요. 사실은 뭐 다음 주에 막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한번 이제 왔다가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OLED 쪽은 좀 최악은 지났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OLED가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부분들 자체가 일단 지금 TV 시장 자체가 굉장히 수요 둔화 때문에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채널 재고 우려감 때문에 좀 못 갔던 영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 말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재고가 상당 부분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산업권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지금 OLED 쪽 같은 경우 재료가 나와줘야만이 더 간다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이 워낙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슈 부분으로 좀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최악이 지났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투심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다음 주에는 재료가 없어도 조용히 좀 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TV 원가에 거의 40% 정도가 패널 정도 패널입니다. 이 패널 부분들이 근데 LCD 가격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OLED 쪽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업황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대만 노트북 기업 지금 뭐 이제 컴팔이나 에이수스가 지금 월 매출이 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대만 기업의 주요 이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월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 1분기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도 OLED 쪽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히려 좀 패널 수요가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수가 있고 여타 지금 다른 국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월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메이저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료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요게 또 6월 5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재료로 한번 디스플레이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송가람 최진욱 매니저님 둘 다 5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종목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뒤에 OX 섹터 레드앤블루 섹터가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서 엔터랑 2차 전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조금 더 관심 있으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그거를 한번 먼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OLED 두 분의 종목 한번 들어보죠. 송가람 매니저님 5를 들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선익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선익 시스템? 뭐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고민하다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장비주들이 좀 더 탄력 있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형주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대형주와 장비주들, 중형주들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특이점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분들이 수익성 측면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장비주들, 동아일텍의 자회사인 2512 증착기 장비회사인 선익시스템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애플에서 디바이스 나온다. 여기에 또 굉장히 근접한 또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이거 괜찮아요? 저는 괜찮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좀 LG 디스플레이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이 좀 레벨 다운이 좀 많이 나타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지금 LG 전자가 굉장히 또 긍정적입니다. VS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월 매출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도 VS 사업부 자체가 지금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OLED 시장 쪽은 월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 원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이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패널 가격 수요 부분들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던 부분들이지 1분기 업황이 바닥을 찍고 나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매출액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반영이 되면서 그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던 부분들의 매출 부분들을 좀 소비를 하면서 분명 것은 영업이익 부분들은 충분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부분들이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부분이 오히려 업황 턴어라운드로 지금 인식을 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 가격도 저는 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PBR 기준 여전히 좀 0.58배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 다만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 으로 좀 포트에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엉덩이 무거워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거 하반기 조금 뭐 몇 달 본다고 하면 목표가 대충 얼마 정도 보시는지 갑자기 여쭤봐서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네. 같아서 LG 디스플레이 만약에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22,000원까지는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2,000원 22,000원대 매물대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매물이 좀 낙폭을 많이 보여줬던 시점부터 보게 되면은 대금이 좀 많이 안 터져주면서 좀 내려와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대금 축소가 좀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매물이 지금 두껍지가 않다라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25,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하반기 때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000원대까지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면은 한 25,000원대까지 좀 설정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OLED 5를 들어주셨고 종목은 선익시스템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확 대폭 젊어지게 확 바뀌었더니 소통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너무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2차 전지를 말씀을 해주셔서 2차 전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레드앤블루 2차 전지로 보죠. 사실은 여기서도 저는 제가 안 봤는데 OX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나오면서 또 안 좋은 얘기도 그만큼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2차전지 갈 수 있을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시죠. 진짜 기가 막히게 맞췄죠. 오 먼저 한번 들어보죠. 누가 오 들어주셨죠? 제가 최진웅 매니저님. 바로 제가 또 하나. 오,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악재는 다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멀티플이 상향 조정이 됐던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좀 펌핑이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밸류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 자체에 있어가지고 적정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였고요. 그 섹터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조정도 확실하게 좀 나와준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저가를 다 잡아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저가를 잡아준 국면이다 보니까 앞전에 그 강했던 거래 대금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공매도 물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던 부분들의 주가가 눌림이 많이 나왔다 보면은 결국에 메이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나 혹은 외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쇼커버링 매수세도 지금부터는 좀 시기가 들어올 시기로도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에서 계속적인 또 주가가 좀 급등 형상까지는 좀 바라기는 다소 좀 리스크는 있다.
다만 앞전에 어느 정도 가격 펌핑이 나왔던 부분들의 조정이 좀 정확하게 나와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충분하게 기대감에 좀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시원하게 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세는 멈췄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네네네.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송가람 매니저님은 왜 X 들어주셨어요? 뭐 저도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음 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굳이 2차 전지 대형주를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 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쌍바닥,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이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앞서에서 이런 바이오 섹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매크로 이슈 외에 종목, 섹터의 흐름을 볼 때 대형주를 먼저 보고 그 외에 낙수효과가 나오는 중소형주를 보면 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낙수효과를 기대해보기보다는 바로 여기에 중소형주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2차전지 장비주들을 노려보는 것이 훨씬 나은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의 이런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괴리율을 봤을 때보다 여기에 있어서 2차전지의 대형주들의 괴리율은 굉장히 크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르는 흐름이 나왔지만 그 외 장비주들, 공정주들, 검사 장비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장비주들, 이런 장비주들을 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 하락세는 멈췄고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게 매력적인가라는 평가에서는 한 분은 매력적이다. 한 분은 굳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알겠습니다. 그럼 최지룡 매니저님은 5를 들어주셨으니까 2차 전지 다음 주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좀 윈텍을 좀 노려보면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텍. 네네. 사실상 지금 뭐 가격 조정도 확실하게 좀 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재무가 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 3분기 기점부터 해서 지금 영업이익도 흑자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 일단 이제 주가에 좀 뒷받침을 중요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의 가시성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좀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하게 주가에 좀 매수세가 좀 확실하게 좀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한 1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백기가 남아있는 퍼센트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는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좀 변함없이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저가권에 접근을 해서 매출원가 부분들을 얼마나 좀 타격을 많이 안 받고 확실하게 좀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윈텍이 그래도 호가도 그렇게 좀 얇고요. 시가총액도 다른 여타 좀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수급이 좀 많이 주고 있는 시장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심리가 좀 발동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윈텍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두 분이서 주신 종목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선익 시스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윈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주신 종목 실제로 잘 가는지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종목, 지난주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이 저한테 그렇게 자랑했던 에코플라스틱 먼저 한번 볼게요. 종가 기준으로는 뭐 플러스 광부합권이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요때 정도에 딱 털고 나왔으면 아우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에코플라스틱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바로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시가와 고가 전부 다 거의 적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목표가로 매수가로 7,000원, 이제 매도가로 8,300원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이 가격대에 걸어놓으셨다면 100% 체결이 되는 가격대, 그리고 19% 수익률이 나오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에 있어서 대형 매크로 이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가와 종가의 가격대가 적중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리뷰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흐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여기 목표가와 매수가 두 개 모두 중요한 라인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5분봉이나 30분봉을 체크를 해보셔서 이 라인대가 왜 중요한 라인대고 이 매수가에서 이 매도가 이후에 쭉 미끄러지는 흐름 여기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성공적으로 최고가 20% 가까이 수익을 냈고요. 최진욱 매니저님의 세아메카닉스 이것도 대단했습니다. 13%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사실상 세아메카닉스는 여전히 저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 아직 펌핑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아까도 제가 5를 들었다시피 그만큼 가격 조정 확실하게 좀 나와줬고요. 그러면 이제 업황 개선 부분들과 플러스로 실적이 분명히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매수 심리는 좀 발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박스권에서 한 중심부 부근대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지금 3일간의 매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적산병으로도 오히려 지금 매도 심리보다 매수 심리가 굉장히 월등히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권 박스까지는 충분하게 한번 슈팅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7,400원대를 어떻게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냐에 따라가지고 앞전 좀 정고 라인대까지 충분하게 좀 노려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7,400원 선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을 좀 잡으시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정고 라인까지 한번 보시고 혹시나 지지를 못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량 물량을 나오신 다음에 한번 더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세아메카닉스 굉장히 성공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주실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아까 반도체 나는 탑픽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의 수급과 여기 중소형주, 장비주들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장비주들이 같이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모듈 패키징 소재 업체입니다. 이 라미네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들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공정 같은 경우에 소켓 패키징에 필요하고 또 고성능 디램의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서 공정 증가 시 수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램 수요가 하반기에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재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 DDR5 보급 속도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리지만 지금 재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두 가지 꼭 챙겨보시고 지금 뭐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서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이 이후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예. 시기가 왔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SFA 같은 경우에 예, 오늘 가격대가 네, 5,700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5,600원, 목표가는 일단 짧게 1차로 6,2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절가는 5,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절가 5,100원, 목표가 6,200원. 한 11% 정도 일단은 네. 1차 목표가를 잡아봅니다. 근데 요즘 뭐 반도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그냥 딱 시세 나오면 10%는 그냥 가버리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자, SFA 반도체 송가람 매니저님의 핫 종목이었고요. 최진욱 매니저님의 핫 종목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자동차 쪽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좀 좋았었는데 동반 선장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이 아직은 시세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카메라 모듈이 지금 실적이 또 안 좋은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공략을 해본다 하게 되면 파트론을 한번 좀 더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론. 구간에서. 네네. 그럼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력 쪽이 지금 카메라 모듈 판매 부분들이고 지금 고객 다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시장이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자동차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최근 수급매만 봐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도 지금 최근에 3일간 순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신용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PBR 같은 경우도 지금 1배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가에서는 밸류상으로 봤을 때 정말 좀 저평가 국면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재료가 있냐 없냐 그 연계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올해까지는 내내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시세가 안 나온 좀 카메라 모듈 쪽이 좀 한 차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8,540원에서 8,400원대까지 분할로 충분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9,200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좀 체크를 하시고 충분하게 물량 소화를 해준다고 해야 되면은 앞전 정고 라인 언저리 한 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7,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목표가는 한 10% 정도 1차 목표가를 잡는 모습 두 분의 종목 SFA 반도체 파트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화이팅님께서 바이오 관련돼 있긴 한데 다른 관계자한테 맨날 속아서 사서 물리는 편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한번 충무로 오시면은 서로 이제 포트 이제 계좌 한번 확인하고 저랑 제가 소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여기서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한 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부분 손가락 매니저님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목 성장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요. 섹터 내에서 어느 그 순환매가 어떻게 돌 것인지 이제 손가람을 검색하셔서 밴드에서 그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보 주시나요, 주로? 주로 매일 오시게 되면 매일 아침 일찍 우리가 시장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들도 함께 분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보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큰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목 장세, 섹터 장세 이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실제로 많은 종목들, 정보들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홍 매니저님도 네이버 밴드가 있죠? 네. 제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오늘 제가 엔터를 정말 빠삭하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다만 엔터 못한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터를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정확하게 좀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만큼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깊게 여러분들하고 좀 토론도 이어가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질 생각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좀 최준호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그날그날 시황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 도움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호 매니저가 엔터 또 열심히 이거 5를 들고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네, 그렇죠. 시간상 못해서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요거 엔터 탑픽 종목만 딱 공개하고 그다음 네이버 밴드 얘기 조금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저는 하나만 딱 밀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근데 이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SM. SM. 네, SM은 지금 무조건 저는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예. 지금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 SM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네이버 밴드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 탑픽 종목은 SM. 뭐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네이버 밴드 가셔서 왜 SM을 지금 사야 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거를 또 비교 분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때문에 실제로 이 두 분의 네이버 밴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휴식도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더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